자, 이번에는 다이오드를 이용한 어떤 리미팅 회로, 클램핑 회로, 전압 2배 회로, 전압 4배 회로 요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팅 회로란 요 그림에 보인 대로 어떤 전압 V인이 이렇게 인가됐을 때 VO가 어떤 범위로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요 VO는 지금 마이너스 0.7V 이상만 통과시켜요. 그래서 지금 내가 V인하고 VO를 다 그림을 그리면요. 자. 그래서 V인이 마이너스 0.7V보다 더 작으면 이 다이오드가 온 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죠.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온 데서 자기가 마이너스 0.7이 돼요. 그런데 V인이 마이너스 0.7보다 큰 영역에서는 다이오드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럼 전류도 안 내리니까 이 저항의 볼티지 드랍이 0V이므로 VO equal VIN 이래요. 그래서 VIN에 사인 웨이브를 넣어도 이제 VO로 잘리죠. 그 예를 들어서 VO에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딱 넣었다. 그러면 이쪽이 0이죠. T가 웨이브 폼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잘 가다가 마이너스 0.7에서 이렇게 잘려버리죠. 요게 어떤 리미팅 회로다. 제한. 근데 여기다가 5V를 하면은 요 마이너스 0.7이 5 빼기 0.7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4.3V보다 클 때는 통과시키고, 오,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안 시키죠. 근데 같이 그리면요. 얘가 4.3이면 4.3V보다 클 때는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안 그러면 4.3에 묶어버리죠. 4.3V. 여기 VO 파형이에요. 요구요. 요게 리미팅 회로다. 왜 그렇게 동작할까? 조금 더 자세히 하면은, 자, 아까 처음 그걸 봐요. V인. 저항에다가 다이오드를 거꾸로 달았어요. 그래서 우선 R은 우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다이오드를 ON 되려면 V인이 얼마가 돼야 될까? 0.7V보다 마이너스 0.7V보다 더 마이너스면은 더 작으면은 D가 ON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We assume. 가정.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D가 ON 되니까 우리가 이건 0.7V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다이오드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흐른 게 다이오드 전류인데 그 다이오드 전류는 지금 여기도 이렇게 흐름으로 요 볼티지 드랍 나누기 그 R이죠. 그럼 ID는 자, 요 볼티지 드랍이 얼마인가 봤더니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V인이죠.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V인 나누기 R. 자, 얘 V인이 마이너스 0.7보다 작으므로 마이너스 V인은 플러스 0.7보다 크죠. 양쪽에 대한 마이너스를 1을 곱했으니까 보호가 반대가 됐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죠.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은 마이너스 V인. 그래서 다이오드 전류가 플러스므로 이 가정은 맞았다. 그래, 그리고 VO는 마이너스 0.7V가 맞다. 두 번째 경우, VIN이 마이너스 0.7V보다 크다. 뭐, 플러스가 돼도 마이너스 0.7보다 크죠. 우리가 가정하기를 D가 OFF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D가 OFF면은
그죠? 예? I가 0이다. 그 얘가 0이다, 0. 그럼 볼티지 드랍이 0V죠. 예? 따라서 VO는 다이오드 전압 VD, 얘를 다이오드 전압이라 합시다. 거꾸로. 다이오드 전압 VD는 거꾸로 딱 갔더니 마이너스 VIN 0V죠. 예? R은 0V니까 마이너스 VIN이다. 근데 마이너스 VIN은 따져보니까 0.7V보다 작죠. 예? 이것도 마이너스 하니까 이거 뒤집고 이거. 따라서 다이오드가 오프가 맞다. 그리고 VO는 얼마죠? VIN하고 같다. 왜냐하면 지금 R에 전류가 안 흘러서 전압이 0이죠. 그래서 이걸 아까 그래프를 그렸듯이 VIN에 대해서 VO 커브를 그리면은 마이너스 0.7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7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0.7 VO가요. 흠은 같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7V보다 작은 데서 걸리죠. 자, 그 다음에 볼티지 소스를 지금 VIN인데 DC 볼티지 소스를 직렬로 달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오드 거꾸로 했어요. 역시나 여기다가 5V를 딱 DC 5V를 연결했어요. 다이오드 이 R의 전압드랍이 0일 때 이 다이오드가 ON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VD는 플러스 5V 마이너스 VIN이네요. 그죠? 얘가 0.7V보다 크면 ON 될 텐데 그러면 전류도 흐르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VIN을 따져보면은 VIN이 어딘가요? 넘기면 4.3V보다 작은 경우 ON 된다 그랬죠? VIN이 4.3V보다 작은 경우는 우리가 assume 가정하기를 D가 ON 그러면 0.71V를 넣으면 되겠죠? ON 돼서가 0.7V다 그러면 ID 전류는 얼마일까요? ID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를 테니까 이 R 양단의 볼티지 드랍을 구해야겠군요. R 양단의 볼티지 드랍은 지금 이쪽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0.7 플러스 5 플러스 5죠. 플러스 5 마이너스 VIN이죠. 마이너스 VIN 나누기 R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VIN이 4.3보다 작다 그랬죠. 작으니까 마이너스 VIN은 마이너스 4.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VIN은 마이너스 4.3보다 크다. 얘가 플러스 4.3이니까 얘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D가 ON이 맞다. 그래서 이때 VO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0.7 플러스 5 4.3V군요. 고정됐다. 고정. 자, 두 번째 케이스. VIN이 4.3V보다 커먼 어떻게 될까요? VIN이 이렇게 커버리면 역방향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D를 오프라고 가정한다. D가 오프라고 가정하면 I가 0이므로 요 볼티지 드랍이 R의 볼티지 드랍이 0이므로 우리가 다이오드 전압을 계산해보자. 다이오드 전압은 플러스 5 마이너스 VIN 0이죠. 플러스 5 마이너스 VIN 0. 그래서 얘를 보니까 4.3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VIN은 마이너스 4.3보다 작죠. 이렇게 되죠. 0.7V보다 작으니까 D가 오프가 맞군요. 그리고 VO는 얼마죠? 그래서 VO, D가 오프라 그랬죠? D가 오프니까 전류가 하나도 안 늘어. 볼티지 드랍이 0이니까 요 노드 전압하고 요 노드 전압 같으므로 요 VO는 VIN하고 같다. 그래서 지금 요걸 딱 그려보면요. VIN, VO를 딱 그려보면은 4.3에서 결정이 된다, 그지? 4.3, 4.3.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요. 4.3보다 작으면은
4.3 고정이 돼버리고 크면은 기울기 1자리로 올라간다. 기울기 1이죠. 그래서 요게 리미팅 회로죠. 그래서 요 리미팅 회로의 스파이스로 돌려본 결과죠. 자, 요건 뭐냐요? 10V 사인웨이브를 넣었군요. 60Hz짜리. 그리고 그걸 보고 있군요. 자, 1번, 2번 다이오드 거꾸로 달았고, 그냥 V라는 게 있고, 1K를 달았고, 다이오드가 0,2니까 거꾸로 달아놨죠. 0,2. 얘가 2다. 얘는 1. 그래서 얘가, 지금 하나 보고 있고, 또 다른 건 보면은, 1, 3인데, 거꾸로 그립시다. 3번 노드, 4, 3. 4, 3이니까 다이오드를 4, P가 4에 붙어 있고, 얘가 4예요. 그럼 4대로는 DC 5V 붙어 있군요. 0V, 얘는 5V. 그래서 지금 V3 노드하고 V3, V2 노드를 보고 있죠. 10V, 진폭 10V짜리 넣어놓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V죠. 진폭 10V에. 그래서 V3를 봤더니 마이너스 0.7, 얘가 V3인가요? 아, V2네. 얘가 V2. 얘가 V2죠. 마이너스 0.7에서 0.7 이하는 잘려버리고, 얘는 4.3에 잘린 건 V3인가 봐요. 4.3에 잘렸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고 있죠. 리미팅을 제대로 한다.